자,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충남 예산 덕산에 위치한 덕산 오일장에 왔습니다. 오늘 덕산에는 고추 시세가 또 어찌 되나, 또 수덕사가 있죠. 여기 수덕사도 있고 가야산이 있고, 일단은 가서 또 고추 시세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이렇게 채소라든가 생선들은 많이들 나와는 있는데요. 아, 고추가 안 보이네요. 아, 징글징글이요. 도대체 고추는 어디 가야 찾나? 고추가 안 보이네, 고추가. 안 보여요, 고추가. 덕산장은, 장이 작네요. 아무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신혼여행 오시고 했던 데가 참 여기 덕산이긴 한데요. 언니, 요즘에 고추 어찌게요? 14,000원. 아, 14? 여기는 막 덕산장 크게 막 고추장이 없나 보네요. 아. 네, 뭐 따로 크게는 뭐 고추장이 없다네요. 이렇게 해서 14,000원씩이라네. 아, 14,000원씩이래요. 고추는 한 근에 14,000원. 네, 여기는 덕산 파출소 앞이죠. 네, 서산 육종마늘도 이렇게 나와 있고, 네, 덕산 파출소 앞에도 또 고추 이렇게. 근데 덕산은요, 네,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고추가 많지가 않네요. 네, 이렇게 밭에다가 심을 수 있는 모종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. 뭐 상추부터 해서. 고추가 14,000원. 덕산장은요, 덕산장은 뭐 없어요. 그냥, 예, 시장도 작고 그냥, 예, 무조건 14,000원입니다 예, 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. 자, 우리 구독자분, 예, 우리 시청자분들, 예, 구독 좋아요 좀, 예, 다시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